현장 실습 등을 통해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특성화고. 하지만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실제 노동 현장에서 고졸자란 이유로 임금 차별이나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고용노동청은 특성화고 졸업생의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특성화고 졸업생 노조의 이은하 위원장은 이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야근을 매일 밥 먹듯이 하면서도 다른 이제 대졸 사원들에게는 야근 수당을 챙겨주고 고졸 사원들에게는 임무를 더 시키면서 야근 수당을 챙겨주지 않고 대졸 사원, 고졸 사원 상관없이 똑같은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별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더 나아가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없다며 구제기관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선 노동 현장 실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당사자들이 그 노동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스스로 이것을 문제임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또는 그 문제를 당면에서 좀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노동 교육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에 서울시는 센터 설치와 관련해선 긍정적인 의견을 비쳤으며 이외에도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인권 특별조례 제정 등 여러 제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성화고도 졸업생을 위한 취업관리 지원센터 설치 이 부분은 서울시가 또 주로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조례를 만드는 것, 이것도 뭐 좋은 생각이어서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노동인권 교육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답했습니다. TBS 문숙희입니다.